있습니다. 근데 미림 가서 니네들 이렇게 만나서 좋은 인연들이 얼마나 좋아. 그쵸? 넌 은영에서 제일 친한 친구들이. 다른 곳에 가도 은영은 인연은 너네. 그치, 인연 만들 수 있어. 은하? 은하 반도 다른데. 반도 달라. 아무튼 그래서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거 한마디 딱 이거 잔소리 이거 한마디만 하고 수업 들어갑니다. 야, 돈이 많으면 좋냐? 네. 네. 좋아? 좋아. 나쁜 점이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돈이 많으면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한 200억 있어. 나쁜 점이 진짜 좋다. 재산세. 재산세를 많이 나와. 재산세 많이 나온 거. 야, 너는 돈이 많은가 보다. 야, 그거 걱정. 와, 내가 와, 나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난 그런 생각도 안 되고 재산세를 많이 안 나와? 근데 얘 말 맞아. 왜냐면 강남에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친구가 있어. 네. 근데 그 아파트 한 40억 한데 네. 1년에 얼마 낼까 재산세? 네. 1억 5천인데. 근데 얘 연봉이 40억이잖아요. 근데 그거 다 내고 나면 자기 쓸 돈이 없어. 그럼 다른 아파트.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일단 개소리 하지 말고 다른 아파트 이사 가라고. 네. 근데 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너 주세요. 경험담. 아니, 경험담이야. 100%야. 경험담. 또! 돈이 많으면 안 좋은 점이 좀 잃어버릴까봐 좀 갑자기 돈을 많이 해. 아, 이건 너무 이상적인데. 요즘 돈을 누가 뭐 금고에 쌓아오니? 아, 그럼 아니면 야, 예뻐. 사기꾼 같은. 사기꾼. 네. 진짜 주변에 어이가 너무 많지. 예쁘거나 잘생겼어. 안 좋은 점. 좋은 점 너무 많지. 안 좋은 점이래. 야, 정호성 씨가 어때? 뭐라고? 정호성 씨가 어때? 인터뷰에서. 없어. 안 좋은 점 있죠. 아, 없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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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겨서 안 좋은 점. 안 좋은 점 있나? 뭔가 성적으로 안 좋은 스토커. 스토커. 약간 그런 범죄. 범죄 표적이 될 수 있고. 와, 니네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이제. 아, 그러네. 최근. 학번. 학번이 좋아하세요. 없습니다. 안주. 기대감이 좀 높아져요. 기대감. 그냥 학벌만 들었을 때, 저 사람 좋을 거야 하고. 또. 업장. 하고 잘생겼어. 나 너무 꿈이기 때문에 그런 허상된. 아니 요새 갔을 때 안 좋은 점이 아주 좋습니다. 야, 손 놓고 이제 학벌이라. 학벌. 사회자치.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아닌걸? 학벌이요? 약간 니네 나 존나 무시하잖아. 나 학벌 존나 좋은데. 아, 그런가? 사회 주의가 없는 것 같아. 학벌 야? 아, 그러면 니가 하고 그러자. 나 국어가 좀 좋다. 어이구. 영어가 좀 좋다. 아, 너무 사랑합니다. 수학이 좋다. 그럼 역사. 역사 진짜 좋아해. 역사는 진짜. 과학. 과학도 진짜 진짜. 잘 나온 점수가 다 쏟는 것 같아. 진짜. 잘 나와야 수학이 제일 안 나와. 수학이 제일 좋아해요. 사회 진짜 좋아해. 사회 재밌잖아. 사회 재미없어. 근데 이거 다 좋은 사람은 없네 그러면. 다 좋은 사람 없구나. 학벌이 좋은 사람은 이걸 다 잘했지 않을까? 잘해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데 다 잘한 거야. 그러니까. 그럼 뭐야?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 무섭다. 성실한 사람 있어. 보면 진짜 성실한 사람 있어. 오늘 나 1시간 더 뛰었어. 그거 봐, 저 세 명은 성실한 사람이지. 아, 너 교회 때문에 못 알아? 네. 안 잖아. 아, 근데 너 외우지 않았어? 틀렸다, 나도. 목요일날? 너 목요일날 외워놨지? 거의 저 있지. 저렇게 성실한 사람. 지금 저 크리스천이에요. 그렇죠. 진짜로. 근데 이게 성실한 사람인데, 성실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알아. 그래서 학벌 좋은 사람들이 뽑더라고. 그런데 이거 딸려고 2년 남다 이제. 학벌 좋은 건 딸려면 애들아 그만해. 내 학벌이 좋으면 아 이건 있을 거야 아마. 예를 들어서 너가 서울대야. 그러면 남편이 강원대 출신이야. 만날래? 어떤 사람인지. 강원도 강원도야. 강원대 의대. 근데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학벌로 판단하는. 아마 부모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 딸 씨 서울대 보내야 하고 강원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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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아직 지금은 아직 결혼 적령기 안 돼서 아직 모르겠지만 아마 안 만날 거야. 성격도 좋아요? 이게 마찬가지고 그냥 만날 때 너가 야 너 서울대야. 예. 우와 여자친구 탐나대.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어 내 여자친구 탐나대다 이렇게 소개할 거야? 네. 나중에 대학 가면 아시다. 아, 탐나대. 이화여대 다니면 주변에 있는 연대들 만나. 어쩔 수 없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인정하세요. 같은 동탄만 연대. 같은 여대 같은 연대. 연대라. 이화 갈 수 있어요. 너 이화여대 갈 수 있지. 누군 거 가면 돼. 근데 군대는 여대. 이거 딸려 우리 열심하자. 알죠? 아직 늦지 않았다. 알죠? 그래서 돈은 왜 물어보는 거야? 고 이때. 아니 이거 돈 많은 거 안 좋은 점 있거든? 이거 분명히 있어. 돈 많은 거 안 좋은 점 분명히 있어. 자취하는 부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어 분명히. 지금 필요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돈이 적당히 있는 거 말고 많은 거 100억씩 저 선생님 자취와 많이 달라서 좋을 거 아니에요? 예쁘고 잘생긴 거 나는 이거 없다고 생각해. 예쁘고 잘생긴 거 단점이 없어. 내가 뭐 단점이 없어 보여. 학벌도 없어. 학벌 좋을수록 정말 진짜 좋아. 왜냐면 너네 주변에 뭐 대학교 잘 가는 오빠나 형 누나 있어? 아니 삼촌. 난 제 삼촌 얘기할 줄 알았거든. 왜냐면 예전에 한번 나한테 얘기한 적 있어. 진짜? 학벌이 좋으면 저렇게 얘기해. 자랑의 대상입니다. 니네가 좀 좋은데 가잖아. 그럼 자랑의 대상이야. 진짜 말이야. 근데 너네가 예쁘고 뭐 잘생겨도 자랑의 대상은 아닐 거야. 야, 우리 나도 잘생겼어. 오, 쥐 아들은 원래 잘생겼겠지. 자랑하지 않아도 아니까요. 원래 자기 아들 잘생겼거든. 우리 딸 진짜 예뻐. 뭐 자기 딸은 원래 다 예쁘거든.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 우리 엄마랑 내가 뭐 거의 정석 됐어. 자, 명사 1번 여기 보세요. 나봐, 명사 1번. 명사 2번. 3번. 아니야. 형용사 1번. 형용사 1번이요? 형용사 9. 여기 보세요. 형용사 3번. INFP 오케이. 형용사 2번. 명사 4번 하나 치고. 너 너무 은지가 좋은 것 같아. 명사 4번. 헐. 자, 명사 4번. What the f? What the f? 다 얘기하죠. 잘 와주세요. 의자 당기시고. 자, 형용사 5번. 5번이 그 관계다. 명사 5번. 명사 5번. 명사 명사 5번. 아, 아니, 오십구. 명사 5번. 의 SV. 아, 의문사 SV. 그렇죠, 의 SV. 의문사 SV. 명사 6번. 예. 명사 6번. 그만큼. 명사 5번. 자, 형사 6번. 형사 6번. 오케이, 마치고 있어. 자, 채점합니다. 11조 합니다. 집중. 1번에 but. 틀린 사람 물어봐야 돼. 2번에 to accept. 다시 1번에 but. 2번에 to accept. 너네는 이 화요일날 몇 시 수업이냐? 너 아시지? 어? 6시 근데 제발 6시 20분에 와. 제발 부탁이야. 주기에 와야 되잖아. 2시간 걸려. 알았죠? 그리고 일요일은 지금 이 시간인데 1시까지 오셔야 돼. 알았죠? 그 내가 목요일날 나오세요 하면 그때부터 나오면 돼. 우리 모의고사 하나 풀어보자. 몇 시였죠? 그거는 선생님 정. 아직 1월 달부터 해. 1월 달부터. 아직 방학이 안 한 애들도 있었고. 수업은 8시 20분이에요. 맞아. 화요일날 목요일날 못 할 것 같은데. 다른 날 하면 돼. 알았죠? 다른 날. 자, 보세요. 자, 1번에 but, 2번에 to accept, 3번에 is, 4번에 is, 5번에 cooked, 6번에 manages, 7번에 offered, 8번에 rushed, 9번에 complains. 자, 들으신 분. 괜찮아. 얘기하세요. 3번. 3번 잠깐 봅시다. 3번에 자, what부터 most까지 걸어. 요걸 이제 파악해야 돼. 이게 뭐야? What did if SV 주어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 그럼 그 다음에 is라는 동사가 나겠지. being은 동사가 아니야. 어? being은? being은 동사가 아니잖아. 동사가 아닌 부분에는 being이 올 수 있지.
이해되냐? 네. 자, 그리고 얘들아 1번 잠깐 보세요. 1번에 됐을 손을 가려보세요. 이렇게 되면 답 뭐니? 마행이 정답이. 왜? 시작. 나는 차를 사고 있는 진화를 모른다. 이해 안 돼? 네. 근데 손 떼보세요. 그럼 대시 있으면 접속사인 거죠? 네. 써보세요. 접속사. 접속사가 있으면 동사가 몇 개? 두 개. 제발 기억해주세요. 접속사가 다섯 개면 동사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 됐습니다. 이해 됐죠, 지금? 또 질문. 어, 진짜 없어? 어, 아빠는 기억. 진짜 없어? 10번에 get. 11번에 because I didn't know. 13번에 stay. 13번에 asked. 14번에 was. 15번에 was. 16번에 borrowed. 17번에 wearing ing. 자, 몇 번 틀렸습니까? 17번. 17번 얘들아, 혹시 뭐라 틀린 사람? 15 tons 뒤에 됐었어. 아, 그렇게 하면 뒤에 주어가 없잖아. 이렇게 할 사람 많더라고. satellite 뒤에 which 써도 돼. 한번 써보세요. satellite 뒤에 which 쓰면 15톤의 무게가 나가는 이 satellite 위성은 was successfully placed in orbit.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해돼? 근데 이제 동사가 앞에 뒤에 있는 was가 본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weighing ing 써야 됩니다. 됐죠? 또 질문. 괜찮아? 세연이 없냐? 11번. 투스테이 괜찮습니다. 아, 그 질문하세요. 알았죠? 투스테이 괜찮습니다. 왜냐면 앞에 투 드림하고 변경입니다. 알았죠? 또? 진짜 없어? 네, 있을 것 같은데. 15번도 보세요. What you needed 바로. What으로 what if SV가 주어가 될 수 있죠? 이해하셔야 돼, 이거. 알았죠? 그래서 is란, was란 동사가 나야 되겠다. 됐죠? 18번에 빙잉을 B의 빙잉을 이즈로, 19번에 투, C의 둘을 투드로. 됐죠? 틀린 사람. 19번 봅니다. 19번에 거기 C 봐봐 얘들아. C 봐봐. 앞에 니드 있죠? 니드 무슨 목치? 투 목치니까 투 둘 써야 돼. 넘겨봐. 13번 staying. 20번에 eat. 그 다음 delicious. 그 다음 was. 그 다음에 it. buying. to be. effective. in famous. running 까지 틀리신 분. 괜찮아, 이게 선배님. 오케이. 24번 보세요. 자, 잠깐 여기 보세요. 자, 오형식 동사. 여기 보세요. 오형식 동사. F. Find. 자, 여기 봐라. 자, F. Find. Find. C. Consider. Call. Consider. L. Leave. Leave. B. Leave. 자, 승현이. C. 이거 꼭 외워놔야 돼. F. Find. M. Make. 다시. F. Find. C. Call. Consider. K. Keep. L. Believe. M. Believe. Make. M. Make. B.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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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Believe. T. Believe. 얘네는 오형식 동사 목적격 보호자를 못 쓰는 거야? 도움처럼. 에? 형사. 형용사나? 명사. 명사. 그렇죠. 아, 똑똑하네. 오케이. 명사 형사 쓰는 거야? 근데 find, make, believe 이 뒤에 뭐가 있으면 is 있으면 얘는 뭐다? 감옥적어인 거 기억하셔야 돼. 알았죠? 보세요. 여기 24번에 made 뒤에 1이죠? 감옥적 맞습니까? 그쵸. 27번 보세요. 아, 26번 find 뒤에 1 있죠? 동그라미 뭡니까? 감옥적. 27번에 thought 뒤에 1 있죠? 뭡니까? 감옥적. 전부 다 이렇게 나온 거고. 아, 2학년 때는 진짜 많이 볼 거야 아마. 이게 학년이 점점 내려오고 있어. 원래는 고3 때 많이 봤던 나 중반인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고2 때 존나 많이 나오더니 어느 순간 고1 때 많이 나온 거야. 요즘 중3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걸 점점 끌어다 쓰는 거야 전부. 애들이 시험을 잘 보니까 이제. 자,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고2, 고3 때 난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 고2, 고3 때 지금 현재로 돌아와. 그때 시력으로
와서 고1 거 풀어라. 나 못 풀 것 같아. 내신 때. 그러니까 애들이 점수 잘해줘. 너네 혹시 2002년 3년 거 수능 한번 풀어봤냐? 지금 고1 수준보다 안 됩니다. 마지막 문장 보면 답이 다 보여. 진짜 그렇다니까. 애들이 점점 잘해. 실력이 늘어나. 학원에서 지금 다 외우고. 니네도 안 그랬어. 미림도 문영도 안 그랬다고. 이 정도 아닌 거예요. 애들이 다 암기해버리니까 선생님들은 더 어렵게 된 거예요. 광신은 파이팅. 갑자기 외워야 됩니다. 알았죠? 시험법이 없는 걸 내고 잘 읽어보면 풀린다는 게 무슨 소리. 그러니까 뻑큐를 날리세요. 논 아프세요 하세요. 요새는 저 너무 면제 같은 게 모의고사 시험범위 이렇게 돼. 여기까지 여기서 26번에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잖아. 근데 여기 앞지문이 더 있어. 그 뒷지문이 더 있다. 구글에 찾아봤더니 이거 여기 있어. 그치? 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구글에 찾아봤어. 시험 공부를 한번 그랬잖아. 그래도 효과가 좀 있었어. 그치? 명제도 맞았잖아. 그치 이렇게도 맞았지. 정말 쓰레기 같은 정말 너무 많았는데. 얘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단어 갖다 놓고. 아 진짜. 흡수하다는 거라고. 뭐라고? 나 처음 들어봐. 처음 나도 처음 들어봐. 그래서 그 다음 수능 단어 아니야? 수능도 나오네. 정말 정말 처음 들어봤어. 드렌치 처음 들어봤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얘네 시험 공부할 때는 그 유사 어휘 있잖아. 그거 막 찾아보고. 와 근데 이번에 안 나왔잖아 그런 거. 근데 나쁜 시험이다.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휴 그래도 문영은 어랑 더 안 쓰면 되겠어. 같이 보자. 갑니다. 지금 몇 번째 점이야? 30번이요. 30번에 fascinate, difficult, it, high, it, obviously, and not so, rapidly, it. 자, 몇 번? 36번. 36번. and 혹은 so. 자, 몇 번? 없어? 30번에 fascinate. 왜냐면 the way is 줄 30번에 얘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 you talk 바로. 얘들아 뭐 생각했어? the way랑 you 사이에? 방금 how 생각했습니다. 네. 알았죠? how랑 the way 같이 못 쓰니까. 그래서 fascinate 동사가 나와야 돼. 네가 말하는 방식이 나를 매료시켰어. 이랬습니다. 오케이? 이해되냐 지금? 또? 36번 봅시다. 그녀가 나한테 소리질렀어. 나도 그녀한테 소리질렀어. 그럼 엔드 역접이 나오면 안 되지. 오케이? 수능적이 나 엔드나 수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나는 소리를 안 질렀어. 첫 대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 왜를 부정으로 바꾸면. 아 그 뒤를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쵸. 오케이. But I didn't yell back at her. 이게 또 아니 질문해 빨리 제발. 그럴 리가 없어. 37번 봅니다. 야, 내가 말하기 전에 하셔야 돼. 나는 saw a dog running. 자 여기까지 몇 형식? I saw a dog running. 몇 형식? 5형식. 5형식 맞죠? 걔가 달리는 걸 빠르게가 running 보면서요. 빠르게 달리는 걸 봤어. 맞죠? 랩피드리 써야 될 거야. 오케이. 또 없냐? 진짜로? 아 진짜 어쩌려. 39번에 It is clear that the dancers are wearing traditional Korean dress. 40번에 Doctors will find it advantageous to manage their records. 틀리잖아. 40번에 find it이라고 썼어? 어, 좋았습니다. 자, 1번에 5번. 왜? 왜 5번이야? 이거 그 앞에서는
일반 동사 가져왔는데. 어? 앞에 된 제목. 너무 잘했습니다. 된 제목. 앞에 동사 어딨어? 인디케이트. 인디케이트 동그라미. 일반 동사가 나오니까 된 뒤에 조, 아니 조동사 아니라 대동사인 두나 더즈나 디드 써야 돼. 오케이? 나 이거 얘기 많이 했다. 많이 했다. 넘겨보세요. 자, 1번에서 3번 틀리신 분 괜찮아. 어, 같이 봅시다. A 보면 앞에 인 있죠? 인 동그라미. 자, 세상에 인댓은 있어 없어? 없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았죠? 조금만. 인 다음에 왓은 있어 없어? 당연히 있죠. 선행사 없고 뒷문장 불안전. 됐죠? 자, what 앞에 선행사 인형 없네. X 한번 쳐주세요. 인밖에 없죠? 됐죠? 세연아, 16쪽 하고 있습니다. 2번, A 보세요. 세연아, A 뒤에 뒷문장 완전 불안전. A 뒤에 완전. 완전. 어? 완전하네. It 주어, move도 동사, workers 목적어. 뒷문장 완전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뒷문장 완전하니까 대시 맞겠네? 얘는 안 되네? 인대시 있긴 있어. 무슨 뜻이야? 뭐뭐라면 점에서란 뜻입니다. 자, 써보세요. 거기 뭐뭐라는 점이 있어요. 뭐뭐라는 점에서. 일단 B가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얘들아 이거 고 이거다. 알죠? B 보세요. Living conditions 밑줄. 얘가 주어져? 그런데 Living 보자마자 애들이 동명사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아, 물론 동명사, 아니 뭐 현재분사일 수도 있고 동명사일 수도 있거든. 근데 living conditions 자체가 무슨 뜻이야? 사관경. 이게 생활 수준이라는 명사야. 오케이. living cost는 뭘까? living cost. 생활비. 오케이. 그러면 life. 어 그래. living expectancy 무슨 뜻이야? 원래 life expectancy가 더 맞는데 living expectancy 뭘까? expect 기대 수명. 오케이 알았죠? 그래서 conditions s 있으니까 얘들아 이거는 복수가 맞습니다. 머리 좀 떨다. 다음 C 봐봐. C가 나는 제일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주어가 뭡니까? 더 tragic conditions 밑줄 주어. 그 다음에 point out이 동사처럼 보이긴 하는데 뒤에 by가 있습니다. 이건 꼭 좀 기억해주세요. point it out이 동사처럼 보이기도 하지 근데 뒤에 by가 있으면 과거 분사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알았냐? 그래서 걸어. point it out부터 critics까지 걸어. 그 다음 동사 produce가 나와야 돼. 오케이? 해석해봅니다. 시작. 많은 비평가에 의해 지적된. 됐죠? 그 컨디션들은 produce 뭘 만들어냈어? measures가 뭐니? 조치를 만들어낸 거야. 왜? 오케이? 됐고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들으신 분? 자, 없어? 자, A 봐봐. 4번 봐봐. 어 밑줄. 어 밑줄. 올이 주어가 될 수 있어. 다시 올이 뭐가 될 수 있다고? 올 자체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괄호 쓰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오죠? 이런 문장 이번에 시험 이번에 쾌활해서 시작. All I want, all I want for Christmas 그다음 is you. 얘가 주어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거의 밑줄 올 밑줄. 그다음 if부터 괄호. 어디까지 outdoors까지 걸어치면 is가 나와야겠다. was나 알았죠? is나 was가 나와야 돼. 이거 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됐고 20쪽 펴보세요. 시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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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나 무슨 일이에요? 안개현아 1번 보세요. 야 이거 내신 때 나 못하니까 제발 암기 좀 해주세요. 알았죠? 세연아 오케이? 자 20초에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치라는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 타동사로 운동하시는 자동사 보이죠? 동그라미
전부 다 account for ride 전부 다 동그라미. 그다음 오른쪽 자동차로 혼동하시는 타동사 있죠? 동그라미. 밑에 완전 자동차 있죠? 동그라미. 불완전 자동차 동그라미. 그래서 1번 20페이지에 동그라미 친 거 세 번 쓰고 암기해 주세요. 안 하냐? 지금 시킬 거야 어차피. 거기 알려줘. 여기 있는 단어는 반드시 외워야 돼. 왜 외워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쓸 필요 없는데 얘들아 나 너랑 결혼할래. 시작. I will marry marry with you.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marry는 원래 무슨 동사였을까? 자동사였을까? 타동사였을까? 전체 쓰레기죠? 그래서 어? 나 이거 자동사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with가 있었어. 없죠? 그럼 뭐, 무슨 동사야?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 뒤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거 어렵다. 이 용어 자체가 어려워.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입니다. 다시 시작. 그럼 타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가 있겠지. 얘는 전치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이거 헷갈리잖아. 있어야지.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 전치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맨 마지막에 타동사를 보셔야 돼. 이게 전치사가 없어야지. 맨 마지막에 자동사는 전치사가 있을 수 있고. 이해가 안 돼. 여기 보세요. 나 explain 무슨 뜻이야? about 있으면 돼. I want to explain about it. 말도 안 돼. 되는 것 같잖아. 안 되니까. 다음에 보세요. Don't complain about it. Complain 뭐야? 그 항의한다. 어, 불평한다. About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집중 여기 보세요. 책 보지 마. About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까 explain 없어야 돼. Complain 있어야 돼. 예, 예. 야, 우리 같이 논의 좀 하자. Let's discuss about it. 돼 안 돼? 나이가 있지? Discuss about 안 돼. 미국에도 무슨 나이? Let's discuss it. 오케이? 알았죠? 지금 외울 건데 어떻게 외우냐면 봐봐, 책 봐봐. 자 거기 하나씩 보세요. 따라하세요. Account for 뒤에 for 써야죠. Account for arrive and complain about complain about graduate from 써요. 제발. From 쓰세요. Graduated from UCLA. UCLA를 졸업했다. 되니? Object to. 자 오른쪽 보세요. Answer 다음에 얘들아 to X라고 쓰면 안 돼. 지금 answer 다음 to를 쓴다고. 뭐뭐해. 따라하세요. Answer B. Answer B. 아무것도 외우면 안 돼. Answer B 됐죠? Explain B. Explain B. Approach B. Approach. 근데 Approach 옆에 쓰세요. Approach가 얘가 명사로 쓸 때가 있어. 그럼 이 뒤에 to를 쓴다고. 얘 오케이야. 뭐뭐에 대한 대한 접근이란 뜻이야. 이해돼 안 돼? 얘는 많이 나온다. 뭐뭐에 대한 접근. 명사로 쓰면 to 된다. 자, 또 외웁니다. Discuss B. Discuss B. Enter B. Enter B. Attend B. Attend B. Attend 다음에 to 쓰면 안 돼. 그 다음 resemble 다음에 with 쓰지 마라. 제발 뭐뭐와 닮았다. 안 돼. 그 다음 rich B. rich 다음에 to 쓰면 안 돼. 근데 오른, 왼쪽에 뭐 arrive는 S 쓰잖아. 근데 rich 다음에 to 쓰면 안 된다고. 오케이? Marry B. Marry B. 이렇게 외워보세요. 둘 다. 시작. 속으로. Answer B.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한다. A pen. B. Object. To. Discuss. B. Complain. About. Arrive. 와, 다시 arrive. Graduate. Resemble. B. Answer. B. Discuss. B. Enter. B.
이렇게 외우세요. 다음 시간까지. 알았죠? 그 다음 밑에 완전자동사 보세요. 얘는 완전자동사가 그게 아니라 자동사라는 거야. 그때 자동사가 왜 중요하냐면 자동사 반드시 외워야 된다. 왜냐면 자동사는 뭘 판별하니?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판단할 수 있다. 목적어가 없어도 뒷문장 완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판단하려면 대표적인 자동사는 외워줘야 돼. 알았죠? 그럼 두 번째 방금 얘기 다 했어. 뭐가 안 돼? 자동사는 수업한테 절대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외워놔야 돼. 일단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만 외우세요. appear 동그라미, exist 동그라미, occur 동그라미, occur 밑에 쓰세요. happen, take place, happen, take place. 다음 emerge 동그라미, rise 동그라미. 됐어? 요거는 disappear도 써놔. disappear, dis appear. 얘도 자동사. 절대 수동태 안 되고 뒷문장 완전합니다. 알았죠? 이거 좀 기억해놔야 돼, 이거. 반드시. 알았죠? 그 다음, 불완전 자동사에 써놓으세요. 이형식 동사. 얘들아, 이형식 동사 할 때 뭐뭐 있어, 이형식 동사? 이 동사랑 오감 동사. 근데 자, 집중. 자, 이거 우리, 나 세연이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세연아? 네. 이형식 동사 있잖아. 오감각 다섯 개의 강력 동사거든. 자, 얘 뭡니까? see 하면 안 된다. see, watch는 뒤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됐죠? 널 위해서 하는 거 맞죠? 여기 잠깐 보세요. 요거는 무조건 look하고 seem입니다. look, seem. look, seem 무슨 뜻이야? 대답.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지금. look, seem 무슨 뜻? 보이다. 보이다, 보이다. 보다 간다. 보다는 무슨 동사? 지각 동사. 얘랑 지각이랑, 아이고, 지각이랑 구두레라. 다시 지각 얘 뭡니까? 아, 지각. See, watch, look at. 자, 지각 얘 뭐야? Hear, listen to. 근데 이 형식 이거 뭐야? Sound, 그렇지. 들리다. 듣다랑 들리다는 다른 거야? 알아서 몰랐어. 근데 feel은 똑같고 느끼다랑 느껴지다랑 똑같은 거니까. 이해됐죠? 알았죠? 제발. 이거 뭐야? 이 형식. Look, seem. Sound, smell, taste, feel. Feel. 자, 지각. See, watch. See, watch, look at. Listen to hear. Smell, taste, feel. Feel까지, 오케이? 자, 이거 기억하세요. 다음에 여기 보세요.